안녕하세요. LG전자 CX랩 디자이너 이혜선 선임입니다. CX의 파트를 맡고 있는 김재영 책임입니다. 기술 검토를 맡고 있는 오민규 책임입니다. CX랩은 제품 로드맵에 없는 선행 제품 컨셉을 개발하는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LG전자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X랩의 강점을 말씀드리면 제품 개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저희 엔지니어 쪽에서 기술 검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양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10년 동안 제품 디자인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손도 빠르고 해서 선배님들도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CX에 올래라는 오퍼가 한번 왔었어요. 익숙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제 성격상 되게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고민을 너무 하다가 제가 존경한 어떤 분을 한번 딱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때 딱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이게 뭐라고 인생이 뭐 있다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 내서 오게 됐어요. 아 사실 저도 되게 용기를 내서 옮겼거든요. 원래 휴대폰 디자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행에 대한 늘 갈증이 있었는데 제가 제품 디자이너였을 때 디자인 센터에 이제 LSR UX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했거든요. 디자인 연구소에 있으면서 간간이 이제 공모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비밀을 하나 밝히자면 한 번도 공모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차곡차곡 모아놨던 것들이 UX 관점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소에 들어가게 됐고 사실 한 1, 2년 동안은 거의 바보처럼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책임님께서는 사실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한 지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이너들이 되게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들으시면 어떠세요? 제 성향 자체가 디자인 쪽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엉뚱한 걸 해보고 싶은 거지. 본인이 좀 엉뚱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는 제가 막 아이디어를 내도 이건 기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어. 묻혀요.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제품 컨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CX에서 중요한 건 약간 어떤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맡았던 그런 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민규 책임님한테 이혜선 선임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정말 마치 정말 이혜선 선임인 마냥 저한테 막 브리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면 저는 그게 진정성이라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공감 많이 되는 게 저희도 디자인을 할 때 그 사람의 빈이 돼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지금 피트니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운동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게 각자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구들이 다 집안에 놓기에는 되게 불편하고 엄청 크다는 거였어요. 실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2kg, 5kg부터 시작해가지고 16kg까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무게추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자회사에서는 어떤 모터 기술을 이용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내가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 기본적인 심폐지구력 강화를 위한 뭐 실내 자전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제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 팀 멤버들이 다 20, 30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딱 저희 나이대를 타겟으로 한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스스로 관찰을 했어요. 팀원들이 다 하루나 이틀 정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써본다거나 하루를 사진으로 기록한다거나 밤에 뭐 시켜 먹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했어요. 스스로를 관찰자로 보고 내 생활을 관찰하는 것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컨셉들이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럼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팀원 간의 기술 공유나 협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술 세미나나 기술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컨셉을 만든다는 게 CX랩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그걸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양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시네. 양보 안 하죠. 양보 안 하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는 거죠. 네, 그게 모두 이제 고객을 위한 그런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게 항상 벌어지는데. 그거의 중재자가 어떻게 보면 저희 랩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랩장님 워킹 미팅을 할 때, 그러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 제가 조율을 해드릴게요. 10년의 회사 생활 동안 전문님을 이렇게 자주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저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같이 들어가니까 일주일 내내 전무님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절친. 내가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내가 잘 안 풀려. 전무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 일정만 비어 있으면 오늘 저녁에도 갑자기 신청해서 전무님이랑 미팅을 해요. 그리고 전무님이, 랩장님이 다듬어진 자료를 안 좋아하세요. 보고를 위한 보고? 네,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시고 좀 러프한 자료. 그래서 저희도 보통 워킹 미팅을 할 때 그냥 스케치, 손으로 한 스케치라든가 뭐 패드에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보여드리거든요. LG전자의 CX랩을 맡고 있는 황성걸입니다. 이게 LG 오기 전에는요,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 전에는 한 15년 정도 미국에서 제조업에 있었고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워킹 미팅을 워낙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갖고, 워킹 미팅이나 백지 미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거를 원했고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보고한다고 생각을 해서 워킹 미팅을 합시다, 백지 미팅을 합시다 해도 항상 파워포인트에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합시다, 또 모여서 토론하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라는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시도, 실험을 해봤는데 최근에 제일 성공작은, 그러니까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팀을 모아봤는데 그게 최근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관리자라든지 리더가 하나의 롤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차라든지 아이보다는 이제 그 개개인의 능력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킹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인재를 되게 많이 발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리더가 되겠다, 되게 헌신적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은 그 다음에 기회가 올 때 그쪽으로 매칭을 해주는 편이고요. 저희가 팀원이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몇 달 정도 일을 해보니까 각자 그 특징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보여서 각자를 팀장님이라고, 예, 장난 반, 진심 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팀에 신입사원 한 명이 있는데 렌더링을 굉장히 잘해요. 그 시기에는 그 신입사원이 저희 팀의 팀장이에요. 저희 팀에 UX 멤버도 있는데 앞단에서 뭔가 저희가 너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가 계속 벌려 나가는 걸 좀 그만, 이제 그만 이렇게 제지도 해주고, 다양하게 팀장님이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저는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이렇게 엔지니어 분들이나 CX 전문가 분들이랑 긴밀하게 일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제 회사 생활에서는 되게 뜻깊은 커리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처음 리더를 달았거든요.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그게 좋은 상품으로 출시가 되면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양산이 돼서 신제품 출시까지 되는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CX랩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신제품이 나온다면 저는 이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커리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